지금은 절대 애들 엄마가 집을 구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톰이지만 2021년 3월 3년 전만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경력 단절에 변변한 호주 경력도 없고 영어 잘 못해도 어느 정도 그런대로 공기 좋은 호주에서도 고질병 비염으로 코를 훌쩍거리며 코 묻은 돈 벌어가고 살고 있는 40대 중반 노트니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죠. 여기도 그렇답니다. 예전 같으면 $150면 엄청 많이 샀다 싶은데 이제는 $250는 사야 많이 샀다 싶더라고요. 호주의 저밀도 지역인 애들레이드에서 산 지 언 해수로 7년 되었고요. 톰을 만난 지 만으로 5년이 지났답니다. 저희 가족은 3명의 서양인과 2명의 동양인이 합쳐진 가족이고요. 풀타임으로 5명의 가족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5명 가족이랍니다. 왜 파트타임이냐면요. 톰과 애들 엄마는 공동 양육권이라서 일주일씩 각자 부모 집에서 애들이 자는데요. 아이들은 엄마 집에서 자더라도 애들 엄마가 애들이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저희 집에 내려놓고 출근하고 학교 끝나고 저희 집으로 하교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애들 엄마가 데리러 오면 집에서 잠만 재우고 그 다음날 다시 아침 7시 반에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은 저희 집에서 자고 있죠. 저희 집은 다섯 가족이 다 함께 하는 외식은 1년에 정말 몇 번 없고 대부분 집밥으로 해먹어도 엔겔지수가 높은 식비가 많이 드는 집이에요. 제 아들은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고 호주 학년으로는 9학년이고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뭐든 다 잘 먹는 톰의 아이들은 한국 학년으로는 중2 딸,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고 호주 학년으로는 8학년과 6학년이에요. 이제 저희의 생활비를 얘기해볼까 해요. 이런 얘기는 누구에게도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해볼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저는 공동계좌 외에 제가 쓰는 돈을 위주로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제가 나눈 비용 카테고리는 식비와 생필품, 재산세, 물값, 가스비를 포함한 거주비, 자동차 및 교통비, 교육비, 엔터테인먼트, 건강관리 및 자기관리비, 통신비 이렇게 크게 나눠볼게요. 여기서는 톰의 계좌에서 쓰는 건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쓰는 돈이랑 공동 계좌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평균 비용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고정적으로 쓰는 돈이랍니다. 고맙게도 톰은 제가 공동 계좌에 $500 입금하면 고맙다고 얘기해준 사람이죠. 아들 용돈 매월 $300. 저는 차가 없고 아들 교통비 버스와 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위한 월간 패스 $29. 아들의 영어와 수학 과외비 $400,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애플 아이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넷플릭스, 영어 스피킹 에빈 스픽 이렇게 해서 $66.14. 아들과 저의 휴대폰 요금제인 $45, 이외에 제가 옷은 안 사도 제 화장품이나 영양제는 사기 때문에 건강관리 및 자기관리 비용으로 한 $200 정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들이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다든지 한국마트 가서 사는 건 주로 제가 먹기 때문에 조인트 계좌가 아니고 제 계좌에서 구입한답니다. 한국마트 가는 거랑 제가 밖에서 사 먹는 것까지 하면 $300까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조인트 계좌로 생활비를 쓰고 있고요. 조인트 계좌는 저와 톰의 명의로 된 계좌죠. 한국에서는 커플 통장이라고 하나요? 제가 한국에서는 커플 통장을 안 써봐서 모르지만 프로 보여드리면서 얘기해볼까요? 이제 우리 공동계좌에서 나가는 돈은 분기별 재산세 카운실레이트 3개월치가 $622, 3개월치 수도세 $477, 가스비 3개월치 $251, 위 세 가지를 한 달치로 계산하면 약 $450이고요. 여기에다가 인터넷 사용료 $75 등과 장보러 가면 매주 $150에서 $200 정도 쓰니까 한 달에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생필품과 식비까지 해서 $800 정도 될 것 같아요. 전기료는 안 내느냐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전기료는 저희 집에 태양광 솔라 패널이 있어서 전기료를 따로 내진 않는답니다. 여기까지 계산해보면 약 $1,455이고요. 집 고치는 데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공동계좌에서 소비하게 되죠. 어쩐지 제가 $500 입금하면 톰이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500만 입금하거나 $1,000를 입금하더라고요. 이래서 이랬군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토미나 저나 호주에서 옷을 사지 않아서 의류비는 거의 들지 않는답니다. 그 외에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아이들 각자 공립학교 재료비는 $800인데요. 저는 그 돈을 내지만 톰은 애들 엄마가 정부 혜택으로 면제를 받기 때문에 톰은 아이들의 학교 재료비를 내지 않는답니다. 유튜브 영상 덕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제가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대충 가늠이 되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아 그리고요 지난 영상 보시고 몇몇 분은 저에게 착한 척 하지 마라 애들 엄마 직구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그 말씀 뭔지 알죠. 그런데 아이들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공동양육권을 가진 톰과 살다 보면 애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저희 집과 엄마 집에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톰이랑 같이 사는 이상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하는 운명이죠. 나 톰이나 둘 다 이혼했지만 단독양육권을 가진 저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 애들 엄마가 집을 구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톰이지만 2021년 3월 3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 엄마가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겠다고 나가달라고 해서 따로 렌트를 못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엄마는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애들 엄마 친정은 저희 집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애들 엄마 친정집에서 저희 집까지 매일 새벽 6시에 내려주고 갔었죠. 어?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던 톰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애들 엄마가 직장 없어서 렌트를 구하기 어려웠고 본인은 한 군데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우리 집 근처에 렌트를 구해주면 어떻겠냐고 했던 톰이랍니다. 어?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들으신 돌아가신 톰의 어머니가 톰에게 왜 네 이름으로 애들 엄마 살 렌트집을 구하냐고 말도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제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 구렁텅이에 또 빠지려고 하냐 라는 말에 정신 차리고 그 이후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자체도 기억 못하고 있는 톰 아저씨지만요. 톰이 그 생각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5시에 일어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1시간 걸려서 새벽 6시에 교복도 안 입고 잠옷 차림으로 점심 도시락도 챙기지 못한 채 저희 집에 왔어야 했던 아이들이 가여워서 그랬던 거 저도 알죠. 그때 당시 우리는 학교 가는 주중엔 우리 집에서 계속 있다가 주말에 엄마 만나면 안 되나? 하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애들을 보낸 날의 수가 줄어들어서 양육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애들 엄마는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친구들도 모르는 별 얘기를 유튜브에 하는구나 싶네요.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이시라면 제 속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고맙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